이것도 대왕쭈꾸미네. 아씨, 이거. 아, 빠뜨렸어. 아씨. 준비되면 시작하시라고? 선장님, 여기 무슨 섬이에요, 이게? 아, 용섬. 오, 히트! 어? 이야. 먼저 잡는데? 예. 오, 괜찮아, 그래도. 아, 저 등이 쪽을 딱 이쪽으로 하는데, 어? 아, 이거 스트리밍. 오, 이야. 아, 이거. 어떻게, 저기, 입술 잘 하셨어. 축광 레이저 써야 되겠잖아, 이거? 아, 선장님, 발리고 있어요, 저. 오, 사이즈 좋아. 오, 이거. 축광 레이저에요. 어우야. 아, 아침에 축광 레이저 먹는다. 발리고 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자, 여러분, 오늘 그 각도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가지고 뒤통수만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 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옆에서 고릴라님 타셨는데 시작한지 10분도 안 되시죠? 이대용으로 발리고 있어. 아, 오늘 멘탈 나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잘 잡네. 딱 시작하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형님 뭐 이러더니 딱 시작하니까 말 한마디 안 하냐. 와. 아, 제가 예고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고릴라가 알아냈어요.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지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다이아몬드 타세요 딱 그러더라고. 근데 이미 그때는 만석이 오! 세 마리째야. 와, 나 이거 바꿔야 돼. 자, 3대 0입니다 지금. 이야, 사이즈도 괜찮아. 오, 자, 먹물 뿌리죠 봐. 오, 사이즈 괜찮아. 이야. 근데 요즘이 축광 레이저 그거에 나옵니다. 자, 두 마리째는 운 좋았다 생각하고 세 마리면 이거 컨닝 해야죠. 가비는 고집 부리면 안 돼. 그리고 단차가 굉장히 낮아요. 자, 싱커는 16호. 뭐야, 이거 또 헤트잖아. 헤트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또. 자, 3대 0이에요. 저도 축가 씁니다. 이야. 세 마리 잡더니 챔들이 막 팍팍 힘이 들어가, 막. 켄서티 오션, BC542M. 뭐, 암튼, 스펙은 그렇고. 릴은 아이오닉스 인쇼. 릴 정비도 못하고 그냥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야, 어떻게 세 마리를 딱 잡아내지? 단차도 높지 않은데. 물 좀 찬데. 저는 16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또 잡았어. 문어? 오, 박는다. 야, 여기도 문어가 나오면 어떡하지? 올라와, 올라와. 올라오지? 문어다! 와! 야, 키로다, 키로! 키로, 키로! 오늘 고릴라한테 발린 날이야. 와, 키로야, 키로! 이야. 야, 너 이제 그만해. 야, 900 되겠다, 900. 키로는 조금 빠진 거지? 와, 대박. 와, 대박, 진짜. 아침부터 한번 보여드려. 낚시도 못하는데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지. 근데 이거 바로 여기다 넣을 거면 상관없어. 가진 자의 여유야. 문어는 안 쳐지는 거예요? 어, 쳐줘야지. 자, 여러분, 4대 0입니다. 작은 애기죠? 7cm짜리. 아직 사이즈들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써보겠습니다. 어느 분 입수 가능성이 지금 같아서 내가 입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가집니다. 쭈꾸미만 잡아보고, 아, 이거 갑이에요. 아. 대박.
아, 이번에 되게 컸어. 원쪽입니다. 뭐라? 하, 야, 올해 최소. 올해 최소입니다, 이거. 와, 대박. 야, 이거 마우스 카운팅 해야 되나, 이거? 고릴라가 지금 채비 뜯겨가지고, 지금 채비 교체하고 있는데, 바로 저한테 오. 제가 잡을 거, 이 친구가 다 잡은 거요. 방금 태어나서 잡힌 거. 예, 귀엽습니다. 뭐라? 요거 담을 수 있으려나? 자, 이건 담을 수 있습니다. 쭈꾸미니까. 어? 아, 쓰러지겠네. 손만 좋으면 쭈꾸미야. 아, 진짜 대왕 쭈꾸미네. 어, 어! 어, 어! 아씨, 이거. 어, 빠뜨렸어. 아씨. 어, 어떻게 하지? 선장님 거 없나? 낚싯대? 제 거. 아니야, 난 낚싯대 있어. 아이오닉스인 좋은데. 아씨. 어쩌면, 아쉽다. 어쩌면. 아니, 여기 걸렸어. 여러분, 낚싯대 빠쳤어. 너 가만있어. 아, 있어요, 앞에. 가방. 아, 아이오닉스 이지원데. 까불다가 빠쳤어. 너 낚싯구멍 뒤에 있나? 많이 아, 안 걸렸어. 아니. 걸렸어요, 살짝. 손. 자, 오늘 보시했으니까 많이 잡히겠죠? 그럼, 당연하지. 야, 가비꾼이 릴 로드 한 대씩 어떻게 갖고 다녀? 잡혀 찍어. 자, 보셨죠? 초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릴이 아깝다. 릴러야, 난 이런 걸로 멘탈 안 나가.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내가 아쉬운 거는 본방 전에 피딩이 걸렸었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 아이. 자, 아, 도착했는데 아직 채비가 안 됐어. 야, 따지고 보니까 아깝다. 갑이다. 몇 마리야 너 지금? 8마리야. 아씨, 8대5야 8대5. 수중에 길 하더니만. 저만 빠뜨리는 게 아니라니까. 어, 저 장비를 보시해서 그런가? 오, 그래. 장비 보시하니까 쭈꾸미를 주시네요. 참, 황당하다. 릴라님과 시작하신다고 긴장하셨어요? 에이, 그게 아니고. 너무 바람이 불었는데, 이렇게 불었었어. 그래서 부드럽게 캐스팅하려고 하다가 놓쳤지. 그거 달면 떠? 이거. 어. 뜨진 않아? 와. 이렇게 되면 파랑도 두 개밖에 없는데? 줄이 있네. 에라이. 아, 이거. 오늘 컨디션 난조인데? 자, 여러분. 한 시간만 낚시 좀 해볼게요. 아, 포인트 놓쳤는데. 연속 터트리고 이거. 한차 20. Nope. 아, 이 바보, 진짜. 아, 오늘 왜 이러냐. 빨리 하려다가 그냥 폭망했구만. 와, 진짜. 오, 바깥에 생겼어. 와, 나 진짜. 자, 멘탈만 잡자, 멘탈만. 아, 나 진짜. 빨리 넣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 저 봐, 저기 막 나오잖아. 자, 한 테프 쉬고. 한 테프 쉬고. 차, 어떻게 릴 바깥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오늘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날에 저럴 수도 있는 그 날이네.
뭐야, 또 잡았어? 아, 자식 잘 잡네. 신경 쓰면 안 돼. 고릴라하고 좋은 추억을 쌓아야지. 자, 세팅. 이제 됐네. 아, 이거. 금형 이지스. 자, 10대 5. 캐스팅도 안 돼. 아, 응원은 이미 이렇게 많이 지켜봐주고 계신데, 뭘. 아, 쭈꾸미다. 지금 쭈꾸미인데? 아, 쭈꾸미인데가? 쭈일까, 가볼까? 밖에서 뭐, 또 틀려야지. 쭈지? 야, 쭈가 물면 가비도 물 텐데. 예, 빠뜨렸습니다. 아이오닉 피니셔, 와. 캔서티 오션. 캔서티 오션 리뷰하고 싶은데, 싶었는데, 이제 또 사기도 좀 그렇고. 자, 댓글이 밀렸을 텐데, 조금 읽어볼게요. 바람 좀 붑니다. 에이, 추사는 안 될 거야. 가장 품격 있는 수장 본 기억은 여수에서 어떤 분이 첫 캐스팅에 손을 벌려서 수장했는데 그냥 버리려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 털더니 손실더래. 어우, 또 히트? 야, 이건 갑이다. 어우, 이야, 소이 좋다. 야, 꼬치 형이 잡았어, 꼬치 형이. 보이나? 자, 잡아보겠습니다. 11대 5에요. 아, 저는 왜 쭈꾸미가 없지? 카메라 돌리자마자 나오긴 했는데, 작은 놈인가? 이야, 진짜 너무하다. 그냥 어쨌든 마리순 잡아보겠습니다. 위아래 다른 거야? 자, 포인트 피해서 테스트. 자, 오랜만에 한 마리 담을 만한 거 나왔습니다. 어, 좋다, 이거. 낚시 대가 아니고 릴도 빠뜨렸어. 쭈꾸미인가? 가벼우면 영락없이 쭈꾸미네. 쭈꾸미 같다. 작은 녀석인가? 으, 어! 자, 딱 면방이죠?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 캐스팅 못하겠어. 굽혀 보이시죠? 딱 정면으로. 제가 탄별 방법 캐스팅밖에 없어. 서밍도 안 되고. 김경환님 반갑습니다. 또 주면 바꾼다. 물 썼어, 물. 먹물 아니야. 자, 사이즈 좋죠? 이야, 이런 것도 나옵니다. 바닥에서 잡았어, 바닥에서. 아, 따라 잡아야죠. 이거 큰 쭈꾸미일 수도 있겠다. 연타. 연타라고 하기엔 텀이 좀 있지.
그렇지. 큰 조금일 수도 있겠다 그랬지? 야, 바닥을 박박 긁으니까 조금이가 없습니다. 원낚시 부부님, 17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쥐고 있는 그 고릴라 시청자 열혈 구독자님 고릴라가 시작하자마자 급한 마음에 허침질을 했어요. 날씨 그냥 딱 낚시 보고 오! 히트다! 이야 멋진 쭈인데 이거? 야 올라오다가 날개 쫙 벌리고 하고 불규칙하게 올라오는 거는 그래 그거는 쭈야. 예 식사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트림하고 싶었는데 자 동점 17-17 우리 차가워요. 저보다 좀 잘 잡을 것 같으면 멘탈 좀 흔들어 보고 멘탈이 강하다 그러면 힘 좀 써야 되겠어. 야 나한테 이거 있다고 했지. 고릴라가 성격이 되게 좋네. 옆 도사님하고 많이 엉켰는데 아이 왼쪽 분위기 좀 업시키려고 했더니 그래도 계속 시정이가 너무 비풀어드리고 아 저 같은 멘탈 나갔어. 오! 자 1점 앞서갑니다 제가. 이거 담을만 해요. 아 봉돌이 차갑다. 봉돌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캐스팅 많이 안 해도 되고. 아 60cm 단차가 빛을 발할 것 같은데? 갑이 물 때 3-4-5물 3-4-5물이 좋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니 쭈꾸미야 이건. 야 방생이냐? 어? 엉켰다. 아 이런 오, 오. 자, 갑이에요. 분명히 갑입니다. 이거 쭈꾸미 아니에요. 자. 아니야, 아니야. 작았어. 조금 있으면 찰보기. 예, 믿겠습니다. 전 현배님. 그, 선장님께 자꾸 압박 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계란. 계란이 어디야. 못 잡는 것 보단 낫지. 저 뉴체이소 41마리 했는데 아 진짜 역전당했어. 아 봉돌 차갑던데. 아 큰일 났어. 역전당했어. 아 진짜 이, 어? 뭐 어? 능면 나오는데 저한테 뭐 하냐고. 아 참 작은 배가, 내만권에서는 작은 배가 좋은 것 같은데. 자, 저도 한 마리 왔어요. 작은 녀석. 어? 요거 쭈꾸미 아니면 담을 수 있겠다. 자, 릴링이 신중하죠? 아이고! 어, 딱 면방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동점 다시. 아, 세 마리 잡을 때 이제 한 마리 잡았어. 아. 자, 저는 핑크. 23마리 잡았습니다. 전에도 핑크. 그러면 박창철님 말씀 듣고 저도 그냥 고추장 갈까요? 문어로 저는 22마리. 아, 저는 100마리 조금 빠지는 23마리라니까요. 같은 마리수가 아니잖아. 자, 박상철님 반협박에 고추장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동점인데, 핑크 동점인데, 제가 밀리면 박상철님 탓. 잘 잡으면 제 탓. 자, 그렇게 할게요. 30마리잖아, 한테. 아, 야, 무효네. 아. 자, 여러분, 제 카운터 보자놨어요.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어. 아 이거 오늘 입수시키고 싶었는데 아 짜식
고릴라 카운터가 고장났습니다. 아, 너무 슬프네. 아, 그리고 저 지금 29마리요. 고릴라는 아쉽게도 카운터가 고장났어. 뭐 30마리라고 지는 우기는데 카운터 고장났으니까 뭐. 목돌만 나갔어? 그나마 다행이다. 자, 갑오징어. 이야, 요거 담겠습니다. 레이저 핑크에, 아, 지글지글 시는데. 레이저 핑크에 나오네요. 자, 동점. 30대 30. 핑크. 남자는 핫핑크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핑크 컨닝 한 거예요. 자, 한 마리 더 왔어요. 메롱. 자, 고릴라는 지금 채비하고 있는데 어쩌지? 이러다 쭈꾸미 나오면 확. 우와, 찰박인데 어쩌지? 이야. 31마리다. 이야, 찰박이야. 오, 오래 잡은 것 중에 제일 커. 일단 오래 잡은 것 중에 제일 컸어. 자. 아, 봉돌이 그래도 조금 미지근하네. 아까보단 상황이 좋네. 미지근하고. 어디서 노카운트요? 이만 했는데. 아, 준이 아빠 진짜. 영은 아빠. 하여튼 이 아빠들 진짜. 열 받지? 내가 더 열 받지? 말씀하셨어. 내가 응. 더 많이 잡기 전까지는 안 들었어. 너 손장님이? 진짜요? 아, 자, 이제. 트리까지 쓰네. 비나이다. 달봉님께서 보령 앞바다에 빠져서 못 만들어 지금. 아니 이 한번 맞춰서 그럴 수 있다면 그러겠는데 뭐 내가 빠지면 바다가 넘친다며. 이야, 내추럴에 한 마리 나왔어. 쭈꾸미. 쭈꾸미여라. 쭈꾸미여야 된다. 무겁다. 무거운데? 쭈꾸미 지금 무겁다. 오. 야, 이거 보여드려. 오! 이건 대포알이야. 이야. 아, 찰박이보다 조금 컸어요. 아이, 동점이야. 네, 한 마리 어? 한 마리 쥐고 있어. 31. 나도 31이야. 31? 어. 입수하기. 야, 너 쭈꾸미야. 빠졌어. 이거 갑오징어일까? 아이씨, 갑이야. 아이고. 아니, 다 AJ인데, 왜 제 AJ는 안 무는 거지? 아, 졌어. 아, 참네. 졌어. 아. 야, 너 카운터, 아, 참, 얘 카운터 고장났어요. 아까 스키차인데, 아, 고장났다 그랬어, 쟤. 아이, 카운터 고장났다니까. 마리스보다 양으로. 아, 마리스보다 양으로? 아, 잠수해가지고 쭈꾸미 잡을 겁니다. 다만, 언제라는 단서를 달지 않았잖아. 근데 이게 내기가 걸렸을 때부터 제가 뻔뻔해지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웠었어. 제가 지면 어떻게든 그냥. 우겼어야지. 근데 다행히 카운터가 고장나가지고. 아, 진짜 천만 다행으로 무승부가 됐는데, 이렇게. 카운터가 쉽게 다 찼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 아, 조과색이 오늘 방생한 게 많아가지고. 조과는, 아, 그거 다 보시면 되겠네. 야, 너 카운터기 없는 이상 무효야. 보여드릴게, 이제. 아이. 화면에 보여드릴게. 실수로 눌렀을 거야, 니가. 아이. 야, 그건 진짜. 이거는 뭐, 이제. 이거 걸렸니? 피니시 블로우. 너 또 잡은 거야? 피니시 블로우인데? 피니시 블로우? 아, 진짜, 이야. 야, 공돌이었어, 공돌. 이거 걸렸어. 33마리? 야, 너 봉돌에 잡고 올라왔어? 그럼 무효지. 타이터를. 어, 그래, 무효야, 그런 거. 애기에 후킹을 맞겠어야지. 지금 33마리. 아, 좋았어. 자, 깔끔하게 진 걸로 하고.
그까이 거 쭈꾸미. 어. 제가 헤엄쳐서 잡아오겠습니다. 한 69쯤 돼가지고. 언제라는 잔터를 안 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냥 미는 것 뿐이니까. 자,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저는 장비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영은아빠래. 하도 왼수 같으니까 입이 붙었네, 그래서. 저기, 고릴라를 영상으로 비추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는 증거인데, 벌칙은 언제 하겠다는 이 단서를 안 달았으니까, 뭐 한 20년 정도 후에, 그때 하면 되지 뭐.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즐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오늘 구독자 열혈 시청자 그 고릴라와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아, 조항은 30마리 때 뭐 이 정도 했고, 결과는 제가 참패했고. 아니 뭐 입수는 분명히 할 거니까 한 69세 정도쯤에. 그러니까 요거 조항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람만 안 불었으면 선장님 여기저기 막 불 쑤시고 다니시는 분인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즐겁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대박 진짜. 와 도원님 뭐라고 하더니 어떻게 짝퉁을 뭐냐 9,000원짜리도 안 물고. 와 나 참 얼추 없어.